그리고 아버지가 나무도 건드리겠지만 아버지가 죽기 얼마 전에 아버지 아는 사람도 상문에도 아버지가 갔다 왔거든. 그 다음에 아버지 대신에 너희 신랑이 또 상문 났는데 갔다 오고. 너희 집에는 이 상문 주당살이 부채꼴로 쫙 벌쩍 있다. 상문이 쫙 벌쩍 있으니까 안 그래도 날라서 왔는 이 귀신도 있고 이 살이 붙어서 있는데 같이 완전히 이렇게 뭐라노 추적을 당하면서 7, 8년 사이에 이거 대여섯 명이 죽었다라는 거는 1년에 한두 명꼴로 죽은 거야. 어째 보면. 그 다음 차례는 너희 집 쪽으로 들어오거든, 형제 계열로. 근데 이게 지금 중첩이 돼갖고 1층, 2층, 3층으로 계속 지금 내려섰는데도 몰랐는 거라, 이 상문 주당사를 막아놓는 거를. 그러니 지금부터는 그 상문 주당을 막아놓고 걷어줬더니 그게 가장 먼저 들어오고 사자가 이렇게 한 사람이 죽으면 3명이 사자가 오는데 7, 8명이 죽었으면 사자가 몇 명이고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이 접화살이랑 동법, 동티, 상문 주당사를 싹다 벗겨줬더니 그리하라 짐작을 알았다. 오늘날에 들어서는 이 집에는 어떻게 조상은 어디가 없고, 예. 어? 사자가 이렇게 계속 들어와서 상문 주당을 걸고 넘어서서 예. 이고가 풀어지지 않으니, 아이고야, 죽고 싶으면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내가 왔다. 아이고, 내가 사자가 어떻게 살려주냐? 사자가 어떻게 살려주냐? 네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 주당 사자 밑에 따라왔더니 사자가 주인공이 되고, 네가 할머니가 죽고 나니 네가 할머니 밑에 따라오는 이 사자가 주인공이 되고, 이 집에는 자든 잠실에 잡아가도 모르고, 아파서 누워있어서 잡아가도 모르고, 정신이 없게 해서 잡아가도 모르고. 그런데 집안에 무언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미리 부르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부르는 게 여기까지 되고. 왜? 나이가 들어서 죽으니까 호상이라 생각하고. 예. 맞아요. 나이가 들어서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으로 이름 짓고 돌아가셨으니까. 맞아요. 아유, 그래서 이제는 호상문은 다 싫다야. 예. 진상문도 나면 좋고 북상문도 나면 좋고. 예. 오늘날에 청춘가고 소년 가는 것들을 잡아가면 그 다음에는 풀어줄란가? 알려주세요. 그럼 안 되죠, 예. 아이고. 왜 이제서야? 몰랐어요. 너가 애미도 모르고, 너가 시애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젊은 네가 안 볼란다. 살려주세요. 아이고, 나는 인정이 없어가지고, 안 볼란다. 안 보고, 안 듣고, 내 할 일만 할란다. 자든 잠실에 데리고 가든지. 아차 하고 쓰러지는 순간에 내가 데리고 가든지, 병원에 대접해 술 한잔 먹고 정신없을 때 데리고 가든지, 살려주세요. 병을 줘서 병원에 예. 병원에 갔다 오다가 주당살이 걸려서 내가 잡아가든지. 살려주세요. 오늘은 예. 이래서 이 고가 안 풀린다고 아까 선생님 풀어보니까 예. 자자 이 상문 고가 두 개가 안 풀려. 안 풀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됐든 네가 됐든 예. 이 둘이서 자꾸 둘 중에 헤어지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거나. 그래서 내가 들어올 때는 그 집터 사자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예. 그 집이 죽겠다. 그쵸. 그 집이 싫다고 했잖아. 맞아요. 죽기보다도 싫다. 이사 와서 정말 그 집에 정말 살기가 싫었어. 집터 사자 내가 되고 예. 사자가 와서 조상출라 왕래를 하는데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을 치고 간을 보니까 선이 네가 더 미칠 것 같다고.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가고 싶어. 맞아요. 저 집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따라 들어왔고 네. 그 집터에 눌러 앉아서 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그래서 집이 치우기도 싫다. 맞아요. 들어가기도 싫고 들어갔다 하면 나오기 싫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싹 다 닦아줄 것이니 그리 알아 심작해라. 한번 내자 들어서니 옛날이라 그저이라 많이 위하고 많이 닦았던 가정이 분명하구나. 예. 오늘날에 들어서니 조상이 이렇게 앞을 가려서 네. 조상이 벌써 제대로 천도가 안 됐다고. 근데 이 조상이
죽고 난 다음에 무조건 구슬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이 조상한테서 살이 끼어서 이 조상이 나를 해를 입히면 네. 풀어주고 해줘야 된다 이 말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래 조상의 성문에 도법 지계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예. 그러니 일신에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정신이야. 네. 마음도 되고 몸도 되고 네. 명도 되고 네. 이렇게 많이 네. 에이, 걸리고 네. 조상이 이렇게 앞을 가리고 이렇게 있었다고 네. 그러면 이거는 직업도 되고 네. 돈도 된다 네. 이렇게 다 가리고 있으니까 신랑이 돈도 안 되고 맞아요. 직업도 안 되고 맞아요. 먹고 살라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너희 신랑 저러고 있어도 대기 싹싸고 연삭하고 해도 좀 게으르다. 살짝 그런 게 있어. 뭐가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이 살이 끼고 이 살이 자꾸 뻗치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 이시가정 예. 김씨명당에는 그래 조상으로는 아버지가 앞을 서고 할머니가 앞을 서고 줄초상이 이렇게 앞을 서는데 도법지계 쉽게 상문지계를 이렇게 닦아놓고 나면 네. 괜찮아질 것이고 예. 이렇게 올해는 경자년에는 이리 힘이 들고 명태 수태물을 한다고 이리 힘이 들었지만 예. 신축년에는 직업으로 열어주고 일신으로 열어주고 예. 건강으로 화답 열어서 네. 해줄 터이니 네. 너무 걱정하지 마. 예. 그래서 누구누구 할 것 다 없이 아들이 아플 것도 네가 앵매기를 하고 네. 신랑이 아플 것도 네가 앵매기를 하고 네. 지금 친정이고 시댁에 죽을 운세에 돈법지기도 네가 안고 있으니 예. 이렇게 많이 힘이 들었단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닦아주고 열어줄 것이니 네.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예. 상문살이 들어와 있고 이 상문살 때문에 너무 힘이 들면은 이 상문을 내몰아내는 내모시는 역할을 할 때 이거를 많이 쓰거든. 우리 양밥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비방술로 이 저는 옛날부터 이 씨알이 작잖아. 이렇게 씨알이 작은 거는 쉽게 말해서 많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상문이 따라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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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열리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조를 쓰는 거거든. 조를 쓰는 거고 그 다음 이 김은 이제 터지지 말라고 한 곳에 모이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서남북에 던지면서 고시대를 할 거야. 그럼 우리가 간장을 쓰는 거는 옛날부터 시간장이 오래된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묵은 상문, 진 상문, 오래된 거, 그 다음에 옛날부터 이렇게 따라들고 묻어들던 상문을 막는데 쓰는 거고, 식초는 연기가 싫어해. 쉽게 말해, 귀기가, 귀신이. 이 새콤달콤하고 향신료가 나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술을 따라서 이렇게 기운들이 우리가 술 먹으면 내정신이 없잖아. 맞아요. 그치? 그러면 그때 많이 타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저 술에다가 향기를 넣어서 귀신들이 따라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동서남북 비방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길거리에 뒷대에 사자들 따라오지 말라고 조밥에 이렇게 해서 나물밥을 해가지고 상을 차려놓고 사자한테 비는 거야.
뭐 어른이 되었든 어찌됐든 또 상문이 든다. 소식을 들어도 상문이고 네 신랑이 상문에 간다 해도 상문이고 거기 주립에 또 걸릴 상문이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 이 상문에는 신축년에는 상문에는 절대로 가면 안 돼. 예. 어? 그래서 오늘날에 들었을 때 예. 어, 이 가정 명당에 예. 이씨 가정 김씨 명당에 첫째로는 이래 맑고 깨끗해야 된다. 예. 상문에서 계속 치고 진을 치고 들어오니까 망안에도 또 상문에 갔다 오면 또 걸릴 거고 상문에 갔다 오면 또 걸릴 거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상문의 독법지게에 걸린 거를 닦아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란다. 예. 또다시 집안에 상문이 나거나 집안에 상문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친구 집이나 아는 사람 집이나 이쪽으로는 신랑이 간다 해도 막아야 돼. 안 그러면 신랑이 사고 살이 들어온다고. 네, 이만큼 일러주고 상관실에 잔상하시나. 예.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출발해봐. 자, 여기 서서 이제 일곱 번을 간다,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